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학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원에서 나온 언니네 집을 또다시 방문을 한답니다. 한번 가볼까요? 오늘 자세는 완전 영락없는 귀여운 웃겨 갈 거예요. 오 무거워요 무거워요. 다 먹을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자, 언니 하나원 바지 입었네. 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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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을 거야 다 먹을 거.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아, 내가 나 뭐가 좋았나 봐. 야, 언니 집은 천국이다. 야, 그래도 세타야 태야. 우리 집은 까마까마해 언니. 야, 좋소다라. 언니 지금 이렇게 하고 밥 먹기를 밥 먹다 말고. 밥 먹다. 봐봐. 한 명이 이거 치마 입으라고 이거 봐봐. 아이 모두 슬퍼. 슬프지 마 언니. 내가 있잖아. 그래서 기쁨도가 달려왔잖아 내가. 진짜 아, 아침에 언니 나 기쁨도잖아. 형이, 기쁨도. 어 형이 소식 듣고 정말 엄청 기쁘다. 고마워 형. 야 이거 무슨 달걀국 언니 이거. 어머나 언니 딱해 딱. 알아 딱해. 이 겁나게 맛있다. 어머 자 요거는 요거는 저 사람 저 사람 명태 아니야? 어 그거 명태? 어 요거 사람 명태 언니 가져. 어 요거 쓰시고. 내가 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고 했는데. 야 우리 언니 어제 그제 나온 사람 같지 않게 언니 살림을 요래다 준비했구만 그래. 언니 내가 순대도 가져왔어. 순대 자 우리 깐두부 먹으려면 잠 못하냐. 야 언니 이 계란국 진짜 맛있겠구나. 어메 야 언니 이거 하나만 나올 때 우리 받는 그 숟가락이래. 맞아 나 이거 아직도 있다. 나도 이거 아직도 쓴다고. 아이고 시상해라. 이거 아주 너무 이쁘네요 이거. 설날은 어? 이렇게 선물도 받고 부적적거려야 좋지. 내가 그래서 언니 어? 이거 입어 보고 놀고 그러다고 이걸 다 가져와 챙겼어. 한복 챙겼어. 한복. 언니가 전적으로 촬영을 허락해준 덕분에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댈 수 있었고요. 언니는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또한 크리스찬이기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가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재미있는 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 축하합니다. 언니 새해 축하합니다. 내가 정말 생각지도 않게 결혼을 같이 보내네. 언니 나 이거 아직도 있어요? 동생이 최고야. 그래? 그럼. 내가 이거 긴바지인데 잘라가지고 반바지. 아 그래? 어, 긴바지도 잘라서 반바지 만든 거야? 언니 짱이다. 비슷하?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언니가 빈 예서와 많이 닮은 꼴이라고.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정말 비슷하던데요. 한국 땅에 태어났더라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했을 법한 우리 모두인 것 같습니다. 잘했어 언니. 무조건 언니 이렇게 해서 나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내가 무슨 40살 50살 이렇게 오신 여자들이 있잖아. 아우 우리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게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나라를 잘못 만난 탓에 그렇게 됐단 말이야 언니. 나라를 잘못 만난 탓에 배우지도 못하고. 그런데 나는 그랬나 한국에서 지난 옛날에 구두닦이 소년, 껌파리 소년들 그런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 회장님이 계신 거야 오늘날에. 다 열심히 그때부터 이제 학교 못 다니시고 일하시는 분에서 삶의 노하우, 노동의 지혜가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 근데 오늘날에는 대표님이 회장님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어가지고 60살에 난 검정고시 보는 사람을 다 봤고 70살에 대학 학사, 박사, 석사하는 사람 다 봤고 그래서 나는 언니한테 배우는 걸 더 추천해. 내가 그랬지. 새벽 4시밖에 안 된다고 언니 40살이면. 그렇게 해가지고 언니 지금 10년 안에 이제 막 공무원으로 딱 올라가는 거. 난 언니가 딱 그려지거든. 동사무소에 딱 그려면 아우 김대현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언니 인
누구니 너 그러지 말고 나한테.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응. 시작은 아무것도 안 보여. 나도 6년 전에 나왔잖아. 응? 6년 전에 딱 나왔는데 언제부터 혼자야 지금 나도. 가족이 있어. 뭐가 있어. 그때는 우리 애들도 없어 세상아. 혼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봐봐. 애 둘을 땡땡하게 임신 출산 육아 지금도 하면서 혼자서도 또 있는 나. 응? 남편 저거니까 반품했잖아. 이렇게 하고. 응? 아무튼 간에 그러고 나니까 대학 공부도 다 하고. 빨리 빨간. 안 배겨. 이 자본주의. 나 안 내. 여기 내가 여기 어 배겨. 언니 아직 자본주의 살이 더 쪄야겠구만. 이 자본주의 비계가 운동에 닦이니까 아무 데 앉아도 이제 복신복신한 게야. 나 여기 앉고 여기 앉아. 구석에 앉지 말고. 야, 됐다 언니. 그래, 이렇게 앉아. 자. 아우, 야, 이렇게 하면 됐어. 이거 끝내준다, 야, 언니. 응? 이거 어떻게, 오래 구부렸나, 이거? 그냥 막 꼬린 거야. 야. 이거 언니가 한 거야? 아니, 이거는 학교에서. 어디 방학하면서 가져온 거야. 지금 몇 학년이야? 응? 중학교. 둥둥부. 둥둥부? 내년에 검정고시 보고 고등부 또 올라가세요? 그래, 고등부 올라가야지. 그래, 그리고 수년에는 언니 대학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아, 영어가 엄청 힘들어. 언니 지금 영어 배우기도 나보다 훨씬 더 잘해. 아, 이건 너 잉글리시. 뭐부터 배워? 알파벳부터? 알파벳은 저기서 배웠으니까. 그니까. 저기서 배운 거야. 우리 탈북민들도 언니 거짓말쟁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 대학 졸업도 안 하고 대학 졸업했다고 그러고 나처럼 변화를 준비했다 그러지. 맞아. 딱 보면 알거든. 응? 내가 가지도 않았으면 갔다 그러고. 못 배운 게 죄가 아니고 언니 거짓말하는 게 더 큰 죄야. 세상은. 거짓말로 어디까지 가려고. 응? 사실 거짓말하는 거지. 어떻게 이게 맛있을까? 된장도 맛있네. 이 된장도 일반 된장인데 언니네 집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이게. 어째 이렇게 맛있을까? 엄청 얇네. 아니 그래도 솔라고 찰밥을 했어. 설날에 우리 계정은 떡국을 먹어. 떡국. 응? 언니는 고향에서 설날에 뭐 먹었어요? 난 기억이 잘 안 나네. 아, 머리가 썩었고 나갔다 또. 설에는 그냥 우리 할머니 집 다니면서 뭐 그렇게 남자로 다니는 것 같고. 뭘 먹었어? 기억이 잘 안 나. 송편? 송편. 응. 송편이 왜 송편인지 알아요? 뭐야? 콜라물을 넣어서 찌길래 송편인 거야. 그렇다고? 응. 소나무 냄새가 나는 솔송자야, 솔송자. 개성, 우리 동네는 개성이다 보니까 개성의 송편에 항상 소나무가 들어가. 우리 집 송편은 특히 더. 응? 언니. 나도 몰라. 지금 어디 가야 되는지. 어디 가봤어요? 어디 돌아다녔는데 뭐. 언니를 뭐지 모르죠. 헌팅포차를 할까? 헌팅? 헌팅포차가 뭔지 알아보라. 헌팅포차는 뭐야? 가서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술 마실게. 그래서 남자도 와가지고 같이 합성한 땀이 돼. 뭐? 가보고 싶어? 진짜? 어, 어디에 그런 게 있네? 있다잖아. 어머. 가볼래? 일치란 말이야. 소리야, 일치란 말이야. 왜부터 일치하지? 외롭고 쓸쓸한 인생 남도 돌아가지고 나 언니를 베껴 먹는 건 말고 근데 또 같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건 뭐 베껴 있다고 이거 또 베껴. 새해를 맞으면서 시작된 언니와의 또 다른 추억. 우리는 오늘 밥을 맛있게 먹고 다음 장소로 갈 예정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가 될지 참 많이 궁금한데요. 아직도 언니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제가 금방 하나원을 나왔을 때 하나원을 나온 초년생들에게 선배님들이 좀 따뜻한 길라잡이가 되었더라면 그래도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정착의 첫걸음을 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같은 돈으로 식장 일도 했지. 내가 택배를 뭐 지금도 하는 거고 상하차 막 이런 거 하지. 꽁꽁 상하고 눈깔만 딱 내려고 누군 줄 알아? 글쎄 들어보니까 대리맨 가면 중국 갔다고 그러더라고. 가볼래? 가보고 싶어? 그리고 또 차이나타운 가봤어? 인천에? 인천에 못 가봤어. 인천도 못 가봤어? 월미도에 가볼래?
월미도? 월미도는 어디 있어? 인천에. 인천에? 월미도 들어갔지 언니? 응, 월미도는 들어갔는데 월미도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고기 진짜 끝내준다 고기. 한국에는 진짜 한일둘롱이야. 난 처음에 인천공항 딱 들어왔는데 말이야 언니. 가엾고 막 이런데 너무 놀래가지고 야 나 여기서 화장실 청소만 평생도록 시켜도 되겠다 막 그렇게 해서 밥만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언니. 그 정도로 진짜 얼마나 환경이 좋아. 근데 와서 보니까 식당 일도 있어? 식당 알바를 하고 막 그러는데 하루 10만원씩은 벌잖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다. 아무리 뼈빠지게 해도 먹고 살 수 없는 나라가 문제였지. 그렇지. 돈 많이 벌 생각하지 마 그냥 언니. 먹고 살만한 문제 그냥. 우리 나올 때 알몸으로 나오고 갈 때 비손으로 가는데 뭘 그렇게 악을 다 그래 언니. 살아있는 동안 내가 즐겁고 주변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그게. 맞아. 무슨 악을 다 그러니 그렇게 가지고 어? 아니 내가 악을 다 그런다고 무슨 언니 어? 제2의 재벌이 될 거야 뭐야 그것도 아니잖아. 응? 몇 알은 거야 너? 계란 두 알이면 되는 거야. 계란 두 알이면 북한에서 1년치 식량이에요 이거 1년치. 언니 이래는 계란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많대. 우리 엄마는 맨날 계란 해가지고 아버지 밥을 거기다가만 넣어주느라고. 계란 두 개 토마토 하나 그럼 끝. 아무것도 안 넣고 뭐 기름에 볶는 것도 없이. 어 그래? 파마를도 안 들어가고? 응 다 안 들어갔어. 다 들어갔어? 언니 파마를 살리도 기름 살리도 없고 야 이게 너무 원래 여기에는 마늘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 아 그래? 원래 파 이런 실파 있잖아. 실파 있으면은 먹기 전에 살짝 맛이 되는데 그 맛이 이 토마토 맛이 좀 변하거든. 언니가 제 이빨 제 전에 치아 교정이나 하자. 하라 그러지 다. 아니? 해봐. 그건 미녀가 돼가지고 그냥 50살에도 체내 같은. 뭐 그저께 내가 중국에서 일할 때 일하던 그 식당에서 같이 일하던 언니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영상 통화를 걸어왔어 나한테. 그랬더니 야 너는 하나도 안 변했네 하나도 안 변했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나한테. 실제로 보게 되면 얼마나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힘들었겠는데. 이거 뭐야 고등어야 언니? 응. 아 근데 이미 이걸 다 먹어버렸어 내가. 배가 불러. 깐족포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까? 거기서 그러면은 일하던 사람들이 다 아직도 연결을 하고 있네. 그럼. 중국에서. 뭐 몇 년 안 됐으니까 그것도. 나는 2년에, 그니까 사람이 언니, 그,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게 언니, 괜한 소리가 아니야, 그게. 막, 우리 엄마 맨날 뭐, 우리 엄마 녹음 그때 내가 들려줬대더라? 아니, 들어봐, 이따가. 아주 기가 막힌 녹음이 있다, 우리 엄마 거. 나라에 충성을 하길 바라고, 너를 대학 공부시키고, 양성소를 공부시키고. 그랬대, 우리 엄마가. 아무튼 뭐, 한국에 와서 이제 다 잘 되고 있고 하니까. 엄마도 걱정은 안 할 거야. 모르지. 아직은 대한민국이 신선하게만 느껴지는 언니. 앞으로 언니의 모든 활약들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게 우리 다 함께 좋은 일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잠시 뒤 언니와 함께 에버랜드 혹은 놀이터에 가서 노는 장면을 찍어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